네, 상추들 안녕하세요. 하이,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. 지금 현재 나온 최신 버전 11호의 원머신 마크 3 되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짜잔짠짠. 그렇습니다. 11호 이제는 뭐 다 보여드렸습니다. 물론 스칼렛 위치, 뭐 호크아이, 그다음에 블랙 위도우 등등은 한 버전밖에 없어서 11호 버전까지는 못 보여드렸지만 그 외의 캐릭터들은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혹시나 조금 나중에 구독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. 자, 워머신이 맨 앞에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지금 아이언맨, 네, 마크 46으로 보이지요. 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, 네, 팔콘, 예, 갈매기 아니고요. 팔콘 뒤에 이렇게 랜트맨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각자 그 11호에 나왔던 12명의 히어로들이 조금씩 이 11호 박스에는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마크 3, 워머신 마크 3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그렇죠. 조금 더 그렇죠. 와, 조금 더 최첨단 수트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와, 멋있죠? 진짜 대박입니다. 짠짠짠짠. 와, 이때도 젊네. 그렇죠. 아우, 뭐 이렇게 두꺼워, 그죠? 아이언맨이랑 따지면은 조금 이렇게 더 두꺼운 느낌이 좀 있어요. 뒤에도. 네. 이야, 그렇죠. 여기. 이게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저기 게틀링 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요. 그죠? 얘도 보시면 이렇게 엄청 더 진화를 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. 이걸 이따가 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. 어머신에 뭐 거의 트레이드 마크죠? 네. 이런 촌들. 어우, 아, 그래요. 이게 뭔가 조금 더 투박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다. 그쵸? 이게, 네. 똑같이 여기서 이제 헤드가, 이렇게 마스크가,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요. 얘는 혹시 얹을 수 있나요? 어, 얘는 좀 잘 얹어지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쟤는 조금 헐렁헐렁 했는데 얘는 탁 해서 마스크 탁 얹어주고요. 와, 그렇습니다. 워머신. 멋있습니다. 네. 자. 루즈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살짝 눕혀놓고, 예, 일단은 얘는 베이스가, 네, 그냥 일반 11호 베이스예요. 네, 괜히 기대했네요. 네, 베이스가 좀 큰가 싶었더니, 네, 11호 엄청 많이 보신 그런 베이스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일단은 올려놔주고, 우하하하, 괜찮지? 올려놔주고요. 큰 의미가 없는 베이스예요, 사실 이거. 제가 워머신 마크 2 보여드릴 때 이거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. 근데 지금도 이거는 뭐 거의 거치대 역할을 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. 예, 지금 자꾸 앞으로 쏘이잖아요. 우와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얘도 간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마찬가지로, 네. 오, 얘는 뭐 좀 더 올라가고,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어머 어머, 더 올라가고 당연히 한 바퀴 쭉 돌릴 수도 있고요. 다리도 이렇게 또 들어줘 주면서 이렇게, 네. 와, 허벅지 진짜 두껍다. 네, 이런 부분들도, 네. 요거 여기 팔꿈치는, 네,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. 뭐 이런데 장갑들이 많이 있어서, 네, 움직이지 않겠죠. 허리 가동률 볼까요? 허리, 허리 뭐 여기도 이렇게 살짝씩 유격이 일어나면서, 네, 가동률을 조금 더 높여준 것 같고요. 앞에 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네, 이런 식으로. 네. 돌아, 오, 야, 야, 어마어마어마, 많이 돌아가. 어머, 얘 너무 많이 돌아갔네? 오와와와와, 오우, 유연성 짱이네요. 자, 이런 워머신 마크 3 되겠습니다. 진짜. 그렇습니다. 자, 루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루즈는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손이 아니라 뒤에도 이제 이렇게, 그렇죠, 뭐 장갑이 들어가 있는 손, 펼친 손 하나, 이렇게 또 구부릴 수 있는 손, 한 쌍,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때 영화 보시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왜 그 스칼렛 위치도 막 아우 막 아우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뭐 그런, 네, 손 이렇게 탁 나오는 그 파츠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고, 그리고 여기는, 네, 불이 들어올 수 있는 헬멧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, 그렇죠, 데미지 파츠가 벌써 이제 보이죠. 이게 마지막에 그 비전이 쐈던 그 빔을, 네, 팔콘이 피하는 바람에 여기에 탁 맞으면서 추락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제임스 로드 형님이
네,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죠. 네, 뭐 그런 비운의 요것들도 표현을 해줬어요.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맞아서 여기서 정확하게 딱 요렇게, 하하! 요렇게 표현을 또, 아, 너무 디테일한 것 같고. 아, 이거, 이거. 이 몽둥이도 불이도 들어옵니다. 얘가 여기를 요렇게 켜주면요. 아, 이렇게 살짝 켜주면 불이, 아, 그렇습니다. 몽둥이, 몽둥이. 요게 또 불이 들어온다. 네, 요것도 이렇게 하면은. 꺼지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츠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총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 끼워주면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들. 그리고 얘들처럼 뭐 비슷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, 그렇죠?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, 네. 여기 이제 뭐 집 나간 마누라, 이혼한 마누라, 엑스와이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, 그죠? 네, 세발이 들어있네요, 그죠? 요것도 한번 갈아 끼워볼까요, 그러면? 우와! 이건 필요가 없어. 이거는, 그리고 앞에, 여기도, 와, 그렇습니다. 안에도 뭐 열리면은 뭐 훌륭, 뭐야, 이거? 이거 뭐 생선 뼈야? 뭐야?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. 조금 이제는, 아까 앞에 거보다는 네, 조금 덜 표현을 좀 잘 대충대충 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열립니다. 이렇게 열리는데 어떡하라고, 열려보고 뭐 어떡하라고. 설명서를 봐야지요. 아, 그렇네요. 아래쪽도 얘를 빼고요.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손을 뻗었을 때 이런 식으로, 그렇죠, 위아래가 다 나오는. 그리고 여기에 이 주먹도 만약에 교환을 해준다 그러면, 네, 무기들을 다 장착을 함께 되는 거죠. 아, 멋있습니다. 아, 진짜 묵직합니다. 아주 멋있어요. 자,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, 여기에 아까 여기 열린다고 했잖아요. 이 열린 부분에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듯한, 원래 실제로 얘처럼 나오진 않지만 열어놓고 이렇게 꽂아서 나오는 듯한 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얘가 더 디테일하네요, 그쵸? 네. 그리고 이쪽에도 열려서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빼주면 이 부분에 얘를 달아줍니다. 이렇게 옆으로 꽂아주면, 네, 이런 부분들.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보 미안합니다, 나 이거 좀.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, 게틀린 거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, 그쵸? 얘 지금, 네, 안 달아서 지금 그런 건데, 네, 이렇게 돼 있고, 총알도 없이 조금 더 이제 사이버틱해진 느낌이고, 여기 부분은 더 작아졌고요, 이렇게. 그리고 이 엑스와이프는 양쪽으로 이제 6개 정도, 실제 엑스와이프는 아니겠지만 뭐 총알로 따지면 그런 것 같고, 여기도 이렇게 컸던 무지막지하게 큰 총들이 살짝은 위아래로 나눠지면서 조금 요렇게, 네,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바뀌었다. 투박하고 좀 세련됐다. 뭐 그런 느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와, 그리고 이것도 한번 바꿔 껴봐야죠. 네, 주먹 쥔 손은 안 들어갈 것 같고, 얘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요렇게. 뭐 들 수는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얘 손도 한번 바꿔 껴서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워머신 마크 3, 그리고 워머신 마크 1, 그리고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얘도 가져왔습니다. 얘는 워머신 마크 2죠. 네, 이런 식으로. 아, 좀 뭔가, 그쵸? 엄청 육중했다가 엄청 또 조금 슬림해졌다가 다시 좀 육중해지면서 조금 더 최첨단한 된 느낌, 뭐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워머신 특집으로다가 오늘 뭐 제임스 로디의 수트들, 아이언 패트리어트 빼고는 뭐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아이언 패트리어트도 나중에 마크 42, 아이언의 마크 42랑 또 세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뭐 그냥 앞에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뒷모습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. 뒤에는 이런 식으로, 또 뒤에는 워머신 마크 3는 이런 식입니다. 와, 엄청 뿌듯해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저도 모르게 발견하고 있네요. 아, 진짜 이 세 마리는, 이 세 분은 정말 뭐 제가 뭐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그 마음 못지않게 너무나 멋진 수트들을
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을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. 예, 너무 좋고. 자, 이 세 가지 워머신, 네, 너무나, 훌륭한 디테일을 자랑하는, 또 지금은, 뭐, 이 두 마리는 금값이 되어버린, 네, 그런 수트들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아,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이 셋 다, 부피들의 아예 그런 알맹이 헤드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뭐 사실 유일한 뭐 조금의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, 그거 외에는 실물을 깡패고요. 정말 너무나 훌륭한 피규어 워머신을 만나봤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안녕.